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누립시다.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 수요 예배에는 최고의 제자와 사명자 분들이 모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수요일 저녁 또 비가 오고 있고 내일이 또 휴일이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비 오는 수요일 저녁에 또 내일 휴일인데 이렇게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최고의 전도 제자요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어느덧 2019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제 4.4분기의 시작인 10월을 맞이했습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고 또 청고마비의 계절이라고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 가을은 우리가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좋고 또 기도하기 좋은 계절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도하기 좋은 계절인 것입니다. 이제 영적으로 살찌고 더욱 성령 충만 누리심으로 많은 영혼구원에 열매 맺는 가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절대응답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올해 우리에게 우리 예원교회에 주신 여호와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천 말씀운동과 237을 복음화입니다. 이것은 바로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방향 맞추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그것은 헛된 수고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안 되어진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올해가 가기 전에 나도 말씀운동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237 복음화의 응답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말씀운동, 전도운동은 바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운동입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지식적인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누리는 예수님을 내가 증인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누리고 있는가가 전부 다입니다. 기초이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락방에서 그 CVDIP에 이어서 또 새로운 용어가 나왔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또 소개해 주셔서 제가 좀 또 이해하시기 쉽게 좀 덧붙여서 이 시간에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L. L이 뭐냐면 이제 레버리지, 지렛대고 V는
vessel 이제 그릇이고요. T는 transmission 변화, N은 nobody, 그리고 P는 platform, 그리고 O는 outsourcing 이제 외주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지렛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렛대가 뭐죠? 작은 힘으로 큰 힘을 바꾸는 거죠. 우리 생활에 있어서 지렛대 원리는 많은 부분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가능해요. 절대 이 작은 힘으로 할 수가 없어. 근데 이 작은 힘으로 큰 힘을 바꿔가지고 되어지도록 하는 게 지렛대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게 그리스도. 지렛대란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게 지렛대.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 내가 전도도 뭐죠? 절대 불가능한 내가 전도하는 거예요. 절대 가능으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 지렛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릇은 뭐죠? 이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릇을 갖추는 것입니다. 베슬. 그럼 이제 어떤 응답이 오냐면 사람이 변화되고 현장이 변화됩니다. 트랜스미션. 근데 이제 조금 생각하시는 분들은 왜 변화하면 체인지도 있는데 왜 트랜스미션 복잡한 걸 썼지? 트랜스미션의 지금 영어 시간이 아닌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트랜스미션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그 전염시키다, 전달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면 복음이 전달돼서 복음이 전염되는 거예요. 그 변화예요, 변화. 트랜스미션. 변화되다 말이에요. 그 다음 뭡니까? 노바디. 이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이 지렛대 예수 그리스도 누리면서 현장이 변화되니까 노바디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왜? 내 현장은 나밖에 살릴 수가 없어요. 네. 그잖아요. 나밖에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내 현장에서 노바디 응답이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플랫폼의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있는 현장 또 내가 있는 곳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복음을 받고 살아나는 영적 플랫폼. 플랫폼이 이제 어디 가려면 사람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플랫폼. 그 다음 뭡니까? 아웃소싱. 이거는 이제 외부 위탁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바깥에다 교회 밖에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면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 사람들이 제자로 세워지 못하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 복음 전해서 살리고 또 다른 사람 제자 삼고 이 외주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영적 외주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지역 복음화, 237 복음화로 확산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받을 성경의 응답을 정리를 잘 해주신 것입니다. 결국 모든 응답과 신앙생활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를 내가 어떻게 알고 누리느냐가 전부 다인 것입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응답이 없는 분 계십니까? 뭔가 이 안 되어지고 있는 분 있습니까? 오늘 내 신앙의 근본을 점검하면서 인생의 전환이 되는 가장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는데 온전히 쓰임받는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는가입니다. 본문 13,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지금 본문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중에 마지막 3년 차 한 중간 정도 되었을 때의 장면입니다. 갈릴리 북부 사역 중에 가이사랴 빌립보란 도시에 이르렀을 때 지금까지 제자 사역을 결산하시면서 이제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이제 질문하시기 전에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를 먼저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다 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례요한은 당시 헤롯 왕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것을 지적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뭔가 사회의 부조리를 이렇게 바꾸고 밝은 사회를 만들려고 오신 분이 아니냐. 이제 엘리야는 뭡니까? 능력의 선지자죠. 뭔가 예수님이 신비한 능력을 행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냐. 예레미야는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였죠. 뭔가 예수님이 착한 일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려고 오신 거 아니냐. 선지자 중에 하나라나이다. 많은 예수님은 종교 중에 하나 아니냐.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냐. 예수님이 굉장히 답답하셨을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하셨습니다.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목사님, 다 아는 메시지를 왜 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을 틀리게 알았던 유대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하나님 잘한다고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금 틀리게 알았는데 예수님을 못 박았다니까.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 뭐라고 했죠? 독사의 자식들아, 구원을 못 받았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틀리게 알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복음을 막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밤에 나 자신의 깊은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뭔가 모르게 안 됩니까? 뭔가 나는 막 전도도 안 되고 뭐 경제도 어렵고 막 다 뭐가 힘듭니까? 안 되는 게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신앙의 근본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알고 있습니까? 입으로는 늘 말하고 있죠. 우리 예배 시간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사랑해.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육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야만 되는 엘리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예수님이 반드시 성공시켜 주셔야만 되는 종교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늘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돼야 되고 나한테는 문제가 안 와야 되고 그리고 나한테는 좋은 일만 주셔야 되는 그런 종교로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때 무식한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내 육신 문제 해결해주고 뭐 내가 축복 받냐 안 받냐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지옥의 배경을 완전히 멸하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으로도 이길 수 없는 사탄 권세를 깨트리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마지막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삼직의 이 구절은 좀 암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내가 가물가물하다 이런 분은 암송을 하세요. 여러분 말씀이 능력입니다. 암송을 하세요.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 헬라어인데 예수는 이름이죠. 구원자란 뜻이고 그리스도는 직분, 하신 일,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데 이제 구약 시대에 선지자, 제사장, 왕을 임명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다 이루셨다고 해서 예수님을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세 가지,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다 끝내신 것입니다.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시오. 우리 시간에 한번 구호라고 하긴 뭐한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수는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제가 모든 문제 하면 해결자. 연습 안 해도 되겠죠? 자, 한 번에 잘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이 고백을 늘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하시고 렘넌트들하고 하시고 여기 뒤에 또 하나 있어요.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 이게 이제 애들하고 막 하는 왔다 갔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진정으로 되는 자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 주,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기도 응답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 결박되고 천군 천사 동원되고 하나님 나라에 맞잖아요. 영원한 천국이 보장돼 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우리가 영생과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우리가 가졌는데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합니까? 더 필요한 게 우리한테 뭐가 있습니까? 다 주셨는데. 영생과 신분권 다 주셨는데 뭐가 더 필요해요? 다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다 주셨기 때문에 뭐 달라고 하시기 전에 나에게 이미 주신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누리라고 주신, 이걸 안 누리고 매일 자꾸 이렇게 육의 거를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가지고 이 땅 사는 동안에 세계의 복음화에 쓰임받고 이제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뭐 계산할 게 뭐 있습니까? 뭐 아무리 힘들어도 뭐 죽으면 지금 죽어도 바로 천국이잖아요. 뭐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무슨 그렇게 썩어질 것에 미련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렘넌트 사역 할 때 제가 1년에 한두 번씩 꼭 했어요. 뭐랬냐? 공예배 때 그 영접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때 전체 영접기도 하는 거예요. 뭐 중등부, 고등부 할 때 애들 다 놔두고. 왜 했냐? 혹시라도 여기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애 한 명이라도 있을까 봐. 제가 얼마나 그게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까? 그런 영혼이 한 영혼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렘넌트 사역 갈 때 1년에 한두 번씩 영접기도를 했어요. 전체 예배 때. 나중에 뭘 한지 아세요?
전도사님, 그때 강도사님, 저 예수님 처음 영접했어요. 교회 오래 다니고, 특히 뭐 저 권사님, 저 장,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교회 오래된, 오래 다닌 그 뺀질거리는 애들 있잖아요. 애들 중에 저 뭐라고 해야 되죠? 새신자 말고 애들 중에 오래된 애들 있잖아요. 요런 애들이 많아요. 특히 모태신앙 억지로 교회 와 앉아있는 처음 영접했대 그때. 이런 애들 있다니까.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날마다 이 의미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때 삶 저주가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지옥의 배경과 흑암 저주가 무너지고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이 고백을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다. 엘리트가 말했으면 야, 똑똑하니까 이제 안 하고도 하는데 이 일자 무식한 어부 베드로가 이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깨닫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보다 복된 일이 어디 있고 이것보다 기쁜 일이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게 의다. 여러분, 우리 예원께로 하나님 인도하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는 의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 갖고 얼마나 싸우는지 아세요? 저 하버드대 가면은 정의란 무엇인가 강의가 있어요. 그게 최고 1위 저 인기 강의라네. 그 사람이 책도 이렇게 두꺼우게 썼어. 근데 답은 없어. 이렇게 두꺼워도 결국 답은 없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게 의구나. 이걸 어디서 알려줘요? 이거 답이 없다니까 세상에는. 없어요. 없어. 이 복음 강단으로 인도하신 걸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많이 부른 찬양 중에 평화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영혼을 덮으소서. 제가 이 찬양을 대학생 때 부르면서 엄청나게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왜? 제가 교회 한 10년 떠났다가 대학생 때 돌아왔거든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처음 들었거든요. 이 정말 내 마음에 뭐가 임하냐. 평화,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평화를 누려야죠. 이때 주시는 게 뭡니까? 내 영혼의 희락과 기쁨과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내 신앙의 근본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나도 모르게 틀리게 알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데 어떻게 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 있으며 어떻게 나에게 응답이 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날마다 매 순간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누리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 의와 또 평강과 화평을 누리면서 오직 성령 충만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본문 18에서 20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자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이 바로 전도의 축복입니다.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직접 교회를 세워 나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로 알고 그리고 누리는 자는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난 자, 똑똑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잘 알고 누리는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현장에, 직장에, 가정에, 여러분 현장에 문제가 뭔가요? 돈 문제입니까? 경제 문제입니까? 고부간의 갈등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지금 여러분 현장 세상의 문제는 딱 세 가지예요. 그 다 틀린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예요. 그래갖고 12가지로 빠진 거예요. 문제 원인은 똑같다니까요. 세 가지라니까, 세 가지. 지금 어떤 상태도 세 가지예요.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사단이 잡힌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면은 이 세 가지 근본 문제의 유일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답을 전해주는 것이 말씀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예원의 성도 여러분의 집과 그리고 사업장과 직장과 학교 모든 현장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운동의 영적 플랫폼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곡에서 사역을 하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우리 저 SBS 전에 악단장 하셨던 우리 김정택 장로님이 그 우리 예원교회 출신이시죠. 초창기 멤버시고 제가 마곡에서 그 김정택 장로님의 그 권사님을 이제 가끔 또 만나고 또 사역도 같이 이렇게 하는데 특히 뭐 우리 청년분들이나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좀 걱정하는 게 있어요. 직장에서 믿는 티를 못 낸다. 왜? 쉽게 말하면 두렵다는 거예요. 뭐가 두렵냐? 내 승진 막힐까 봐. 그렇죠? 내가 불이익 당할까 봐. 피눈물 나죠. 그렇죠? 다른 사람도 올라가는데 나만 그것 때문에 누락된다면 힘들겠죠. 그런데 김적택 장로님이 SBS 악단장을 하실 때 이제 악단을 하면 이제 가수들이 오잖아요. 무슨 프로그램을 녹화한다든지 하면. 근데 여러분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게 총 감독이 완전 이거예요. 그러면 똑바로 해. 뭐 보컬 뭐 저쩌 이렇게 드럼 소리 왜 이래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악단장 저 김정택 장로님이 복음 전하려고 가수들을 이렇게 왕처럼 아이고 누구 오셨어요? 이렇게 하고 다 맞춰주고 아이고 오늘 목 상태가 안 좋으시네요. 다 맞춰주고 이러니까 가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딴 데 가면은 막 자기들을 막 밑에 사람 취급하고 하는데 우리 SBS에 오면 김정택 우리 단장님이 쫙 오라는 거예요. 너무 우리를 편하게 해주고 막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수들이 SBS 저 사장 앞에서 얘기했어요. 김정택 단장님 최고로 막 그러니까 이 SBS 사장님이 그렇게 우리 단장 김정택 단장님이 귀한 분이냐고 계속 하시라고 계속 오래 하셨잖아요. 그 김정택 장로님 간증이 뭐냐?
전도 안에 다 들였대. 성공, 사회생활 다 들였다. 막 더 잘해, 막 더 축복받고 막 다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전도하면 성공이 막힙니까? 사회생활이 막힙니까? 천만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믿으시면서 내 생각의 틀을 다 깨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천 말씀 운동의 들러리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국 현장에서도 이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그런 응답들이 좀 하나씩 하나씩 오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교회에서 이렇게 어떤 권사님을 딱 만났는데, 제가 이분을 뭐 평소에 잘 좀 만나지 못하는데 이분 딱 만났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돌아섰는데 딱 서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눈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마곡에 저 사업장 오픈한다고 말씀운동 하겠습니다. 근데 그 사업장 그 새로 개업한 위치를 보니까 딱 사각지대, 사각지대에 딱 거기서 제가 기회가 있을 때 다른 교회의 부교육자, 뭐 전도사님이나 뭐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물어봅니다. 한 번씩. 그쪽 교회가 사역이 잘 된다고 하는데 좀 그 지교회 다락방 좀 가서 볼 수 없겠냐? 그럼 뭐라고 해야하는지 아세요? 아니, 예호교회가 다락방 모델인데 자기가 보러 오겠대요. 보여준다는 사람이 없어요. 뭐 한번 와서 뭐 이런 데가 없다니까. 아, 예호교회가 보여줘야지 우리가 저기 보여주냐고. 지금 다락방 교회에 다락방이 없습니다. 뭐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메시지는 류 목사님 계속 뭐가 나옵니까? 전도하는 다락방을 해라. 그리고 다락방을 새로 시작해라. 2, 3, 7 이거 하면서 센터가 시작되면서 다락방 새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나오죠? 계속해서 치유 메시지. 치유 메시지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마곡에서 선포했습니다. 우리 마곡에서는 다락방 지교회 아픈 사람들 다 데려오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는 그리스도고, 지금 말씀 흐름이 그러니까 다 데려오시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주고, 말씀 주고, 또 필요하면 뭐 호흡 기도도 가르쳐 주고 하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벌써 어디 숨어 계셨던지 이 아픈 분들이 연락이 와요. 진짜 가도 돼요? 뭐 하면서. 아, 사실은요, 우리 뭐 누가 아픈데 데려가도 될까요? 막 이러고 이러신다니까 보니까. 이제 우리 예원의 성도 여러분이 다락방의 모델 되시기 바랍니다. 지교의 미션어 전문교의 모델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축복하실 때 우리가 모델 됩시다. 지금 모델이 없어요. 여러분이 모델입니다. 그리고 다락방 지교회 전도운동은 일심전심 지속입니다. 지금 뭐 몇 달 해보고 뭐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혹시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참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과연 내가 다니는 직장생활도 그렇게 하시고 내 사업도 그런 식으로 하시는지 저는 좀 정말 묻고 싶어요. 지금 어떤 그 작은 다락방 교회에서 이미 다 이제 영상으로 나왔으니까 권사님하고 집사님 두 분이 자기 아파트에서 지교회를 한 거예요. 근데 한 3년을 했어요. 근데 아무도 안 와. 근데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하는 거예요. 지속 일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심 전심 지속이니까 한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말씀 흐름 타면서 말씀 흐름 계속 훈련 받고 말씀 흐름 타면서 계속 하는데 한 3년 지나니까 거기서 갑자기 전도문이 막 열려가지고 그 간증하러 다니잖아요. 그 권사님이 이제 마곡에서도 이 지교회 다락방 전문교회 이 현장 캠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때는 뭐 나갔을 때 영접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아 이건 뭐 진짜 뭐 이걸 이렇게 해야 되냐 싶기도 한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내가 동에서 일하면 하나님이 서에서 역사하시고, 내가 남에서 일하면 하나님이 북에서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막 지교운동하고 막 캠프하는데 거기서는 사람이 안 와요, 지금 현재까지.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다른 데에서 이렇게 사람이 자꾸 와요, 새가족이. 그리고 뭐 또 보니까 지난주에는 보니까 얼마 전에 새가족이 또 새가족 데려왔다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다른 데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제 캠프하면서 그 마곡에 보면은 강서 세무서가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캠프를 하러 갑시다. 갔는데 강서 세무소에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도 제가 아는 알기론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모르고 간 거예요. 가서 이제 막 서장실도 막 들어가고 막 했는데, 하나님이 한 분을 만나게 하셨는데 그분이 좀 팀장이고 자기 삼촌이 돌아가실 때 자기 손 붙잡고 너도 예수 믿고 교회 가라 그러고 돌아가셨대. 그래가지고 우리 강서 세무소에서 신우회 조직될 수 있도록 내가 공지를 해주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좀 걸림돌은 뭐냐면 그 강서 세무소의 서장님이 불교예요. 근데 제가 언뜻 보니까 이 직원들이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이거를 누가 총대를 안 메려고 이런 지금 캠프 중에 있습니다. 캠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런 말씀운동과 전도운동을 할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사업의 흑암이 다 무너지고 내가 먼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 전도운동 말씀운동의 방향만 맞추면 하나님이 당연히 복음경제, 피체경제도 당연히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 한 달간 우리 예원교회 창립 32주년 행사들이 또 이번 주일부터 진행됩니다. 이것이 뭐죠? 전부 다 이게 전도의 장입니다. 아 그냥 하나보다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나 그잖아요. 이게 지금 아 교회에서 전도의 장으로 마련해 주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장당의 결석자 새가족 전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11월은 하반기 전도운동이 또 진행되죠. 이 교회에서 전도의 장을 마련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또 이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기도의 축복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제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모든 위기와 환란을 무릎으로 정면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 기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이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전도운동에 쓰임밖에 없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역으로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무식한 어부 친분으로 예수님의 수제자로 전도제자로 쓰임받게 됐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내 생각과 감정과 이익과 자리 차지하는 거 이런 거를 다 내려놓고 그런 거를 쫓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삶이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언약에 근거한 선택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야곱이 그냥 선택하지 않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받고 이제 선택했죠.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자기 희생의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내 체질을 육신의 체질과 부딪힌다고. 그런데 이제 그걸 선택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때로는 내 생각과 수준과 체질과 안 맞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말씀 성취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죠.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이거를 피하게 해달라고 나에게서.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에게는 십자가 같은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내 문제가 나에겐 가장 커요. 어떤 가정에는 정말 십자가, 누가 봐도 뭐 환자가 있을 수도 있고 정신 문제자 있을 수도 있고 좀 장애자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내 문제는 다 크고 나에겐 다 십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란 말은 좀 더 바꿔서 말하면 십자가 같은 문제는 나에게 맡겨놓고 나를 따라와라. 내 짐은 가볍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나한테 맡겨놓고 나를 따라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그 말은 내 육신의 체질 그거 따라가지 말고. 그러면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막 살려고 머리 굴리면은 안 돼요. 근데 내가 육신적인 거가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때 내가,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죽는 것 같아. 내가 육신 거 다 버리고 하나님 갑니다. 근데 이게 그게 사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죽으면 살고 살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이제 나를 희생하고 나 중심의 예틀을 다 깨고 이제는 말씀 따라서 전도에 방향 맞추는 세트를 이제는 갖추시기 바랍니다. 이때 내가 당장은 손해보고 죽는 것 같지만 이제 사람이 할 수 없고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가장 최고의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 받으시고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렘넌트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요셉처럼 서밋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 강단에서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이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강단 말씀 이제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면서 이제 지역 복음화 또 237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